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과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중에서 특히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항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러한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러한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며, 그 교육의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서 주지시켜야 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점 또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개정이 되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혹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우선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가 접수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신고한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의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발생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서는 피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면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혹은 근무 장소 변경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에게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혹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수 없다는 점꼭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꼭 법정 교육이냐라는 질문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은데요. 취업규칙에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되는 사항에는 예방과 그 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꼭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예방 방식을 기재하더라도 이는 무방하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 정도의 재량적 규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그 취업규칙상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꼭 사업장에서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